포비가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 진짜 재밌다. 아,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배가 다시 안 오는 거야? 혹시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데 빠진 거 아니야? 소용돌이 무서워. 어? 저기 하늘을 봐. 크롱이다, 크롱이. 크롱이가 날아오고 있어. 얘들아, 안녕. 바닥, 바닥, 바닥.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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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아이쿠, 크롱. 혜리야, 여긴 어떻게 하고 왔어? 크롱이도 보고 싶었어. 크롱이가 너희들이 걱정된다고 나보고 데려다달라고 한 거야. 난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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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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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아뽀로로 형, 내가 장난쳤어. 무인도까지 오게 됐고. 아, 미안하다, 크롱. 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우리 해리한테 매달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자, 크롱. 아우, 내가 좀 무거운데 저 조그만 해리가 매달고 날 수 있을까? 아유, 걱정이네. 자, 여러분, 그럼 집까지 날아가겠습니다. 잘 매달려 있으세요. 날아갑니다.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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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아우, 역시 여러 명은 무리인가 봐.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몸집은 작지만 힘은 세다고.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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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닥. 날아오른다, 날아오른다. 진짜 올라간다. 우와, 하늘을 나니까 진짜 신난다. 아, 뽀로로 형, 근데 나도 이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 크롱. 그건 집에 가면 알려줄게. 우와. 무인도 안녕. 휴, 다 왔다. 크롱아, 이쪽이야. 이리 와. 콜라랑 멘토스, 이거면 콜라 폭탄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가 있을 거야. 으악. 아뽀로로 형, 나 왔다, 크롱. 아, 그런데 이걸로 정말 해리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냐, 크롱?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냐? 설명 좀 해줘라, 크롱. 아, 멘토스는 콜라 폭탄의 연료거든. 멘토스를 넣는 순간 콜라가 폭발을 하는데 크롱이는 그 폭발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거지. 으아, 크롱. 자, 이제 실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멘토스 연료는 이렇게 한 줄로 엮어두었고, 크롱이는 제가 만든 우주선에 탑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콜라 폭탄으로 해리처럼 하늘을 날아갈 겁니다, 크롱. 지켜봐 주세요, 크롱. 자, 이제 크롱이를 콜라 위에 저렇게 두고서 멘토스를 한 줄로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크롱이가 하늘 높이 올라가겠죠? 이제 크롱이를 하늘로 올려보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발사 준비! 으아, 크롱, 크롱! 아, 크롱이를 하늘로 올려보내기에는 멘토스랑 콜라 연료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뽀로로 형, 이건 하늘에 1초도 못 있겠다, 크롱. 하늘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걸 알려달라, 크롱. 크롱아, 그럼 저쪽으로 가자. 내가 진짜 하늘에 오래 떠 있는 법을 알려줄게. 뽀로로 형, 같이 가자, 크롱. 콜라 폭탄보다 더 오래 하늘에 떠 있는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편, 낙하산 편도 기대해주세요.